오늘 아침에 내가 그 사무실에 도착한 것이 9시 50분.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? 아니 이거 신문에서 다 드러나고 막 그랬잖아요. 예. 그래갖고 아니 그리고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요. 예. 그 아는 아주머니한테 예. 예,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문자가 온 거예요. 누구야 이렇게? 예예예. 예. 그래서 이거 드디어 터졌구나. 내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밤에 자면서 예.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터트려야지. 이거 그런 마음 먹고 있었죠. 예. 그땅 했는데 어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 그 대장동에 좋은 땅 있는데 하나씩 우리 나눠갖자고 했는데 내가 그 살 돈이 어딨냐고 그러고 안 샀다고 그랬는데 그거 내보내서 그 얘가 다 가졌다고. 그러면 그 원비드에 공매 네. 전이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한 공고 전이라는 거? 아니 공고 전이 아니라 그 전에 둘이 얘기를 한 거죠. 공고를 내보내기 전에. 내보내기 전에 둘이 가짜 뭐 야야야 좋은 땅 있다 하면서 이거 시 땅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천 지금 예산 많이 갖다가 그 정비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아주 중점적으로 했죠. 누구 땅인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. 하천간 정비 사업도 본인이 예산을 많이 했겠네. 대장동 땅도 이제 그때 용역 줬잖아요.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. 네. 그때 이렇게 시키면서 그러면서 땅을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시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담당 그 공유재산 팀장한테 사봐 야 이거 빨리 내보내라 원비대 띄워라. 어차피 맹지니까 그럴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.